Times. 예, 이 물방울 무늬 쓰는 기타리스트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알려진 비밀병기 네. 교육쇼와 함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이 무늬를 사용하는 기타리스트다 이렇게 선생님이 인트로를 시작해 주셨는데 네. 그 땡땡이가 일본 말이라며? 네 맞아요. 네. 쓰면 안 되는 말이야. 쓰면 안 되는 말. 물방울 무늬. 물방울 무늬. 땡땡이. 자, 셋, 둘, 하나. 네, 땡땡이 무늬.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땡땡이가 이제 일본 말에서 온 약간 잔재 같은 느낌. 네. 네, 땡땡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텐텐이라는 아마 그 거기서 네, 텐텐이 온 맞아요. 네. 물 동그라미 물방울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럼 우리 그, 그 학교 땡땡 일찍 제끼고 이런 거. 그거는 그건 순우리말 같아요. 같은 건데 학교 종이 땡땡땡이니까 땡땡이를 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일본어의 어원을 둔 외래어. 일본의 그 점으로 된 얼룩을 뜻하는 텐텐에서 차용된 외래어 땡땡이. 네. 우리말로는 물방울 무늬로 순화할 수 있고요. 여기 또 같은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 일본어로 여유를 뜻하는 유토리에서 차용된 외래어가 이제 유도리. 유도리. 네. 우리말로는 융통성.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땡땡이의 어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 물방울 무늬로 그럼 대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물방울 무늬 쓰시는 분이 이제 뭐 버디가이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버디가이죠. 또 네. 그 짝부이 랜디로즈. 랜디로즈 랜디로즈. 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뭐 비비안 캠벨. 네, 비비안 캠벨이죠. 화이트 스네이크 때 사용하던 네, 모델의 리이슈. 그래서 이 땡땡이 무늬, 물방울 무늬를 이제 그쪽에서는 영어권에서는 영미권에서는 폴카닷이라고 얘기를 하죠. 폴카닷. 네, 네. 폴카닷. 그래서 폴카닷. 네. 네. 꼴까닥 비슷하죠. 꼴까닥. 네. 네. 꼴까닥 무늬. 네. 물방울 무늬. 오늘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막 네. 막 가고 있는데 폭주하고 네. 있는데. 네. 폴카닥 무늬를 가지고 뭔지 보여 줘야겠네. 약간 산불 오늘 느낌이 납니다. 비비안 캠벨이 화이트 스네이크 당시에 사용하던 모델의 리이슈인데 이게 30년 전에 이제 크레머 도산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크레머의 그 오리지널리티가 없이 이제 깁슨에서 출시되는 네, 네. 그런 모델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 오리지널에 대한 어떤 향수가 이 팬들한테는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슈에 이렇게 했구나. 네, 남슈에 다시 등장하고 막 이랬을 때도 팬들이 굉장히 뭔가 되게 반겼다는 그런 네.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자, 크레머 오리지널 컬렉션 던컨 JB 픽업이 장착된 크레머의 나이트 스완 모델인데요. 이 나이트 스완이라는 모델명 밤백조라는 뜻이죠. 밤백조. 밤백조. 네, 밤백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백조가 그렇게 쓰였을 때 표준어가 아닌 그냥 우리 은어 같은 의미로 쓰였을 때 이제 백수, 백조 이렇게 쓰이잖아요. 네. 약간 노는. 근데 그런 느낌이 영어에도 있더라고요. 스완의 뜻을 살펴보니까 네. 남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유유자적 놀러 다니는 걸 스완이라고 한대요. 아, 네. 그 둥둥 떠댕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백조와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네. 게 있었더라. 어허. 그래서 백조, 스완, 네. 뭐 오늘 뭐 폴카닷, 뭐 네. 땡땡이 물방울 네. 네. 재밌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똑같아. 있습니다. 사람 다 똑같구나. 백조 보고 네. 다 똑같이 생각하는 네. 거지. 저거 놀고 있네. 이런 느낌 드는 거죠. 자, 나이트 스완 오늘 약간 놀고 먹는 유유자적한 기타. 네, 가격은 148,000원이고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 전장은 프론트 픽업이 없어요. 아, 그러게요. 뭐 미들 브릿지네. 미들, 예, 미들 브릿지. 네. 네, 전장 97cm, 무게는 3.32kg고요. 두께는 43mm, 12프레트 뚫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마호가니에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드 메이플 C쉐임 4개, 크레머 디럭스 14대L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 중요합니다. 네, 이거 뒤에 또 렌치. 네. 렌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 R2 락킹 너트, 그리고 너트 너비는 41.3mm입니다. 지판은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6mm.
좀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좀 평평한 편이죠. 어, 인레이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거. 네,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 629mm이고요. 네, 인레이가 정말 물방울이 그냥 띵. 네. 네. 형 이런. 근데 이거 이러면은 이제 여기 잘 안 보여. 막 헷갈리죠. 이게 밑 하이프렛은 밑에 있어야죠. 밑에 있어야 맞아요. 네. 잘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네, 24프렛까지 있습니다. 미디엄 오, 전부 프렛이고요. 세이머 던컨의 JB 험버커 세트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마스터 볼륨 하나에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락킹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 바로 이걸?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타가 좀 앙증맞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 이거는 그게 그럼 이건 편의성이 낮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봐야죠. 네. 네, 조금 높진 않겠죠. 네. 리어. 네. 네. 그럼 이거를 앞 미들. 미들이라 그래야 되나? 프론트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미들. 네, 앞에 거 앞에 거. 네. 앞에 거. 중간. 네. 네. 어, 별로 차이 못 느끼겠는데요? 아, 느껴지긴 하구나. 이것도 센터가 네, 센터가 있어요. 네. 어, 센터가 묘하네. 묘하네. 그래. 미드라고 리어니까 붙어 있으니까 좀 묘한 것 같아. 라인 소리 좀 들어보죠. 어. 이게 지금 미들이에요? 아니 미들이 아니고 쌍쌍쌍. 저 리어 픽업이고요. 어, 좀 선명하게 튀어나오네요. 미들? 미들이라 그러니까 미들 험버커. 좋습니다. 마샬로 자 이렇게 세 가지. 네.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왜 안 나오나를 알게 됐어요. 아 별로 차이가 없죠. 네. 일반적이고요. 예, 자, 리어 아가 미들 미들. 어, 이제 센터에다 놓고요. 센터. 예. 어, 이거 중요하네. 싱글 전원도 안 되니까 확실히 예. 무거운 느낌이 예. 좀 강하네요. 마샬로 한번 해볼게요. 마샬로 해볼게요. 네. 아 이거죠. 이게 이게 좀 낫다. 예. 예. 다시 저기 팬더에서 레드락. 네, 레드락. 마샬기 나왔어. 3, 4.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가 확실히 뭐랄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던 이제 보이저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싱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옵션들이 좀 있었는데 얘는 확실히 그 뭐랄까 좀 그 약간 다크한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의 그 사운드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스펙부터 뭐 마오가니, 마오가니 네, 뭐 에보니의 덩컨의 그렇습니다. 확실히 클린톤의 활용도가 막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좀 무거운 느낌, 무겁고 좀 다크한 느낌 내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 그 듣던 그 사운드가 뭐 뭔가 어디선가 비슷한 고양이 같다는 느낌이. 네. 낙원상가 네. 소리죠, 뭐 낙원상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뭔가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이러는 네. 노스텔지어 개인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거는 이제 Here I Go Again. 아, 네. Here I Go Again. 화이트 스네이크. 아, 근데 요즘 그 거기 제가 Here I Go Again을 맨날 뭘 하냐면 연말 말일날 이제 딱 넘어갈 때 그걸 들으면서 넘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매년 한 십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아 좋죠.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매년 그 1월 1일 딱 넘어갈 때 보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그 차 위에서 덤블링하는 아름다운 아가씨 나오죠. 예, 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갖고 예. 아 그러네. 그게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 창창하실 텐데 그렇게 나이 안 많으실 텐데 어, 그러니까 60쯤 되셨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어 일찍 돌아가셨네요. 아유, 아유,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네, 어쨌든 교영 씨의 새해 맞이 노래 네, Here I Go Again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I'm just another heart in need of rescue. Waiting on love, sweet charity. Tell the question. 네, 이렇게 나이트 스완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뭐 한 줄 평을 생각해 보다가 크레머 박스를 봤는데 저대로 드리겠습니다. Made to rock hard. 네, made to rock hard.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만들어진 네, 거죠. 그러려고 네. 만들어진 거죠. 이게 100만 원. 네. 104만 8천 원. 그렇게 사기엔 조금 아깝긴 한데 아, 그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 추억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스탈자를 네. 팍팍 자극하죠. 그냥 생긴 것만 보고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생긴 것만 보고도 살 가치가 있다. 알겠습니다. 구입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뭐 그때 당시에 그 어떤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문이고, 그리고 비비안 캠벨이 또 그때 썼었을 때 그 정도의 위상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사운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것만으로도 선택을 할 만한 이유는 된다. 예. 뭐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백조는 백조인데 뭔가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유유자적 놀러 다니는 느낌이 아니고 예. 뭔가 약간 그 저기 전선에 침투하는 것 같은 느낌의 백조, 약간 좀 그 특수부대 백조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백조 수색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조 부대. 네, 백조 부대. 백조 부대 특수 수색대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강한 수색대 느낌. 좋다. 수색대. 네. 백조 수색대. 네.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재밌게 편차가 꽤 나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사운드 23, 가성비 14, 편의성 13, 디자인 16 해서 총점은 66이 나왔고요. 교행씨는 사운드 25, 전 거보다 오히려 사운드가 좋게 나왔습니다. 가성비 14, 편의성 13, 디자인 17 해서 총점 69.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16 해서 총점 64점. 평균 점수는 네, 66.33, 6633이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로 치면은 지난 시간 69였으니까 약간 모자라기는 하는데, 그래도 교용 씨는 이제 지난 시간이랑 평균 그 총점은 똑같아요. 네,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사운드랑 가성비는 하나씩 더 올라가는 그런 점수를 주셨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들 편의성에서 네, 편의성 아까 보니까 이 미들 브릿지가 이 가변성도 별로 없고 톤 개수가 별로 없는 그 느낌이 네. 뭐 이렇게 뭐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불편한 점이 없는데 그런 톤 가변성에서 네.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게 없더라. 네. 네, 톤 가변성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서 13, 14 이렇게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이 물방울 무늬 이 뭔가 의미 있는 이 디자인에 야, 다들 16, 17 정도의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66.33 이렇게 해서 크레마 되게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아쉽게도 두 모델 다 70점 고지를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네, 다음번에 또 등장하는 모델이 꼭 70점을 달성하길 바라면서 크레마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경희 씨와 함께 아이바네즈 모델 두 대를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싸. RGRT 421 모델과 그 다음에 RGA60AL AL 모델을 해볼 건데요. 네. 가격은 48만원, 135만원으로 엔트리급과 네, 중가 대역으로 네. 이렇게 두 가지 모델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